비누 광고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조수잔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첫 번째 노력은 친환경 텀블러 구매하기. 저는 엔젤리너스 제품을 구매했어요. 이 텀블러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오트밀라떼 우유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가까이서 찍을 때. 알았어. 시선이 집중되지 않게 하죠. 알았어. 방금 엔젤리너스에서 기분 좋은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지구를 위해서 다짐한 것이에요. 앞으로 5일간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볼 거예요. 저는 지속 가능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 세안과 목욕,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친환경 성분으로 만들어진 아빠 비누와 함께합니다. 앞으로 5일간, 어쩌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제 세안과 목욕을 담당을 해줄 거예요. 안녕!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세수를 먼저 합니다. 이러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해. 비누 광고니까 어쩔 수 없어요. 며칠 더 보셔야 돼요. 저는 아빠 비누의 딥클린이라는 비누고요. 제가 며칠 써봤는데 제 피부에 되게 잘 맞았어요. 지금 제가 이게 엄청 큰 여드름이었는데 많이 작아졌거든요. 성분이 순한 제품으로 화장을 지우니까 피부가 편해져가지고 먼저 한번 이렇게 대충 닦아주고요. 그 냄새가 진짜 무향이에요. 제가 아로마 오일 향료가 되게 안 맞는 편인데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씻어도 엄청 메이크업이 다 지워진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는 2차 세안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수증기 때문에 엄청 흐려지네. 제가 좋아하는 샤오미 전동 클렌저 말로 얼굴을 한 번 더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머리를 감아줍니다. 동백 오일 샴푸바로 바로 머리를 감아주는데 머리카락에 묻히듯이 다 발라주고요. 친환경 소재의 제품이기 때문에 거품이 다른 비누보다 혹은 다른 샴푸, 바디워시보다 덜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바디 스펀지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주면 이렇게 손으로 한 것보다 훨씬 풍성한 거품이 나옵니다. 그린시 바디솝 몸을 한번 씻어줍니다. 다 씻고 왔어요. 지금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져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딥클린이 제 피부에 진짜 잘 맞아가지고 세안할 때 앞으로 쭉 저 비누를 쓸 것 같아요. 왜냐면 클렌징 폼에 들어있는 저희 몸에 어쩌면 해가 될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세정력이 같다는 것에 되게 놀랐고, 뭐 저는 클렌징 오일, 뭐 크림, 클렌징 티슈로 막 얼굴을 박박박 닦아서 클렌징을 하는 편이었는데 비누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게 신세계였습니다. 어제 옷장에서 오래된 옷을 입었다가 등이 지금 되게 간질간질하고 빨갛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저 비누로 씻었을 때는 안 간지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세안 제품들 그리고 목욕 제품들이 내 피부에, 내 몸에 해로운 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 어성초가루랑 녹차가루, 오트밀가루, 감초가루도 이렇게 섞은 팩을 만들었습니다. 짠! 팩을 다 발랐고요. 이제 20분쯤 뒤에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오늘의 관리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룩 설명해 주세요. 5,900원짜리 치마고요. 네, 어제 샀죠? 3년 전에 쇼핑몰에 때 받았던 니트예요. 그리고 필링 카메라예요. 와, 신발은요? 신발은
장면마. 네. 당신의 데일리룩 설명. 일단 신발은 기억 안 나는 제가 그냥 자주 신는 흙먼지 다 묻은 신발이고요. 이런 거 너무 귀엽네요. 네, 양말은 흰 양말이고요. 네. 치마는 저 구입처는 다 몰라요. 오, 간지나는 등장. 요거는 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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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 그러지 종류를? 이거 그냥 자켓? 춘천 여행 가서 빈티지 샵에서 샀어요. 어디 샀는지 까먹었어요. 이런 네. 자켓이고요. 엄청 네. 엄청 귀여워요. 그쵸. 이거는 모콜라고 그냥 평범한. 따뜻해 보이는 맞아요. 모콜라. 모콜라랑 나이키 단어입니다. 당신은 안 찍어요? 네, 안 찍습니다. 아, 그럼 훑어 훑어. 아, 너무 예쁘다. 우리는 스시타루란 곳에 가볼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이 안 걸렸길 바랍니다. 열렸다. 우와, 이거 봐. 여기서 사진 찍고 또 예쁘겠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세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 저희 오늘의 졸업 하나에 운이 추가해 주시고요. 지라리셋이 어떤 거 들어가요? 지라시셋이요? 오늘의 조합이랑 거의 무슨 아 구성이 비슷해요? 미안해 미안해 진짜 구성이 비슷하네요. 진짜 맛있다. 운이 최고. 커피 먹자 가자. 오늘 일정 그게 끝이지. 너무 좋아. 아우 뻑뻑한 거는 수상해 있는 거 있어. 고양이. 내 연어가 어디 갔지? 와. 여기는 이제 화가감으로 이루어진 현무동굴입니다. 아, 그럼 네, 이게 1210년도부터 조직되기 시작해서 아. 네, 여기 보시면 근데 누구세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아, 진짜요? 신청을 네. 안 했는데. 근데 오빠 그렇게 들고 있으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뭘 해? 귀신 말고 그냥 사람이 똑똑한 거 있잖아. 안정적. 어제랑 비슷해. 근데 마지막 장에 김치가 하나도 없어. 잘한다. 되게 잘 집어간다. 맛있어? 응. 근데 젓가락을 흘리네.
백색이 아닌데요? 백색이 아님. 오늘은 둘째 날.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씻어볼 거예요. 이런 진동 클렌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거품기 같은 거 사용하셔서 풍성한 거품으로 해주셔도 좋고, 이건 그냥 제 추가적인 원래 쓰던 루틴 그대로 하는 거라서 꼭 필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비누에 대해서 저의 또 한 가지 평,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기름이 진짜 잔뜩 껴있는데 오늘 아침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손등으로 찍어내면 기름이 이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심했고, 과도하게 유분이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동백오일 샴푸바는 거품을 내기 좋은 이런 바디 스펀지로 거품을 내서 오늘도 천연팩을 했습니다. 어제랑 같은 비율로 했고요. 아, 저도 했습니다. 예. 빠빠빠. 팩이 끝났어요. 개운.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갑자기.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는 피부가 건조하시거나 속당김이 고민이신 분들, 뭐 각질 같은 게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비누입니다. 아침 세안할 때 가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건조해지고 추워졌으니까. 진짜 거품이 엄청 부들부들해서 계속 만지게 돼. 피크니까요. 아, 얼굴 부은 거 진짜 너무 심한데? 가서 자야지. 잠만 자. 와서 잠만 자. 너무 큰데? 현상하러 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찍은 흑백 필름 한 롤을 다 써가지고 이곳입니다. 결국 필름 현상을 못했어요. 거긴 컬러 필름만 취급한다 하셔가지고 다 예쁘다. 귀찮아서 세수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1차 세안 안 해주고요. 1차 세안만 해도 많이 닦이거든요. 2차 세안은 폼클렌징인 것 같은 용도로 쓰고 세정력도 비슷하다면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게 건강한 소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차
샐러드 가게에서 샐러드를 포장해 왔어요. 이렇게 포장 용기를 가져가면 여기다가 샐러드를 포장해 주시니까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거 점심으로 먹고 편집을 하려고요. 쟤는 어제 너무 늦게 자서 낮잠을 좀 자다가 편집을 좀 하고 밥을 먹고 커피도 포장하고 하려고요. 지금 비가 와서 나가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빵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해 왔고요. 종이봉투에 포장해주는 빵집에서 이렇게 빵들을 포장해 왔습니다. 이거 먹고 저는 아까 하던 편집마저 하려고요.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밤새 편집을 하느라고 모두 안 먹고 씻지도 못했어요. 샤워를 하겠습니다. 지금 피곤하다. 푹 자고 일어나서 저녁 산책을 갔어요. 아빠 비누와 콜라보를 준비하면서 친환경적인 삶과 그 의미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인간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정말 눈에 띄게 늙고 약해지고 있죠. 생명이 자라기에 완벽한 우리 행성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명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위해 작은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도시는 아주 밝고 활발합니다. 이곳이 생기 없는 땅이 되지 않도록 저는 변화하기로 했습니다.